오늘 경기는 2차 승점 득점으로 가져와야 할 텐데요. 상대 실책으로 공격 가져왔습니다. 베이스라인 박준영, 김낙현, 김낙현 들어가면 짧게 연결. 박준영 페이더웨이 걸립니다. 블락이 막힙니다. 다시 공격을 공격. 박정환 컴파이너스 외곽으로 나옵니다. 이거 들어가지 않는데요. 툭 쳐낸 허운. 계속되는 공격권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허운 선수는 우리 터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59대 51 지금 상당히 좀 양 팀의 선수들이 약간 흥분해 있죠. 좀 격앙이 돼 있어요. 자, 허운과 지금 여기서 경합을 했는데 마지막엔 허운 선수 맞는 것 같아요. 김낙현 접전 다시 한번 추격을 시동을 합니다. 사실 중요했던 3점이거든요. 5점 차 59대 54 용서가 끼면 오늘 석점은 없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허훈 김경원 짧게 이벨기 왼쪽 플라그가 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김경원 선수의 롤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정말 좋았거든요. 이렇게 걸어주고 빠져야지만 찬스가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득점에 이 싸움이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오른쪽 펀치입니다. 석점 전영준. 아 여기서 전영준 선수가 마지막에 공을 또 살짝 놓쳤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김낙현 선수가 약간 부딪히면서 본인도 밸런스를 잃었어요. 박준영의 석점 길게 리바운드 가다 보면 좋았는데 아 마지막에 공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전영준 선수 완전히 공을 쟁취할 때까지는 선수 본인이 휘슬에 휘둘리지 말고 갔어야 됐어요. 네. 6분 9초가 남아 있습니다. 59대 54. 자, 연세대학교가 5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팀의 벤치도 지금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공격 고려대학교입니다. 박준호 잘 봐줬네요. 반대로 봤을 때 연대 선수들이 너무 수비를 안일하게 했어요. 앞만 보고 있다가 바로 당하고 말았죠. 지금 더 짧은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박정현의 연결하는 패스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석점차 김경원 반대로 김진영 블락 뜁니다. 김진영 비한 백드립을 놓쳤고요. 허훈 2대1 상황 수비할 수 있을까요? 허훈 짧게 연결 마무리하는 김진영 선수입니다. 득점 인정만 지금 나왔네요. 반칙이 나왔군요. 추가 자유투 하나를 더 던질 수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역시 김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입생으로서 아직까지 여유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이런 부분에서 주고 달렸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 넘버 상황 허웅 선수의 선택 김진용이었고요. 김진용 선수가 왼손을 참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포효합니다. 김진용 자, 자유투를 넣게 되면 62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현재는 5점 차 61대 56 놓쳤습니다.